자,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읽어보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예,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을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 시편을 보니까 118편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신 증언 중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건축자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존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유대인들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과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죠. 그런데 집 모퉁이는 무엇일까요? 집 모퉁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영적인 후손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말해서 바로 이 집 모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버린 돌이 누굽니까? 그러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증언했듯이, 베드로가 증언했듯이 바로 버린 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예수님을 누가 차지했어요? 바로 이방인이 차지했어요. 우리가 차지했어요. 이것이 아주 기이한 일이고 영어로는 마블러스가 이렇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참 신기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 마블러스, 참 희한한 일이구나. 또 아하 하고 이렇게 놀라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것이 저절로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하신 일. 여기 주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레위인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예수님.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동안에 아무 공로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놀랄 일이고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야, 정말 신기한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놀람과 신비함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건축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왜 배척을 당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까? 우리가 간절히 바래서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오세요, 예수님 소식 좀 전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 한국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첫째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을 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거기 해당됩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금방 한번 읽어가지고는 뜻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예수님을 강제로 그쪽으로 사마리아로 보냈는가? 아니죠. 제자들이 그쪽에 우겨서 갔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하는 데에는 바로 예수님의 본인의 뜻이 거기 있어요. 의지가 거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사마리아로 갔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 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갈 때는 이 똑바로 가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혼혈족이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요단 건너편으로 이렇게 둘러서 다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결심하셨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 하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만 야반 도주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잡혔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 도둑놈인데 죽일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게 되고 자, 참 신기하죠. 자, 그 성전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서기관들, 제사장,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제쳐놓고 바로 이 도둑놈, 바로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또 성경의 복음과는 귀한 문서 중에 철로 역증이 난 그런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천막에서 우리가 늘 모여서 그때 전도사님의 그 철로역정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잘 뜻도 이해는 못하지만은 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기독도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을까?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독도가 바로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이 철로역정의 그 영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유해서 바로 기독도 크리스찬을 그게 주인공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 기독도가 무거운 죄짐을 짓고 이 장망성을 떠나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이 기독도가
이 묵은 죄짐을 지고 있다가 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이 천례역정의 줄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무거운 죄짐을 진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꾸만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실망하게 하고 자꾸 낭망하게 하고 자꾸 우울하게 만듭니다. 죄가 아직도 우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와서 우리를 죄짐에서 해방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를 죄짐에서 다 해방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는가 보니까 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들, 죄 많이 지은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서 찾아가니까 동네 사람들 수군수군했어요. 어떻게 선한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들하고 상종하느냐? 보통 옛날부터 유유상종이란 말이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도 다 모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가 많이 특별히 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을까? 자, 여기 유유상종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끼리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우주적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가나마다가 잡힌 여인이 있다면 돌로 쳐 죽일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소문난 교회가 될 거예요. 아, 저 CLC에는 그런 여자가 있다더라. 또 향유 부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은 사람입니다.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원래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향유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장 여자들에게 귀한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예수님 발을 그 향유로 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향유 부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 사람에게 아, 너 돈을 10만 불 주겠다.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애인이 돌아왔다. 이런 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어떤 권리가 줘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거죠. 이것은 죄인이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귀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다 죄인들인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는가 보니까 병든 자들입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가를 만져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또 열 문둥이가 있었는데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 문둥이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육체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도 고치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자기 혼자 예수님께 못 나오니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길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수님을 막 찾아 부르니까 제자들은 아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그냥 갑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거지 바디메오를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38년 된 안전병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영 희망이 없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병을 알고 자기 병을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건망증 환자가 병자가 많아요. 그는 자기가 병이 있는 것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자기가 예수님을 은혜를 입고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 건망증 환자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치매 환자들이 많습니다. 욕심 앞에 무너지는 이 암 환자들이 많아요. 왜 암 환자라고 비교했냐면 이제는 욕심을 다 이겼다, 다 도려냈다, 수술해가지고 다 없앴다, 케모테라피로 다 암이 없어진 줄 아는데 몇 년 지나니까 보니까 다른 데 전이해서 엉뚱한 데서 욕심이 나타나다는 거죠. 이게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바로 병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병을 알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명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었는데 명복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기록에 보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의 참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 그런 지경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살려내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믿기만 하라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죽은 딸에게 달리다 보면 하니까 그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는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가는 도중인데 예수님께서 싸 해가지고는 그 관을 열고 그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장례식이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살아났어요. 이렇게 육신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자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중에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약한 자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처음 생긴 사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약한 사람입니다. 병든 자, 병든 자는 바로 믿음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그만 돈 욕심이 나서 그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그만 돈병에 든 사람이 있고 또 탐심에 들어가서 그런 병든 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잠자는 자가 나와요. 잠자는 자. 고린도 교회 잠자는 자는 누구일까요? 교회 와서 조는 자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잠자는 자는 육신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저 북쪽에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때 소식을 누가 전해주니까 예수님께서 자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었으니 죽었으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잠자면 깨겠지요. 그냥 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것이 바로 죽은 것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천지 차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잠자는 것과 죽은 것과는 같은 동서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도 잠자는 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회 중에도 잠자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열 처녀들이 다 깨어 있었습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잠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잠잘 때에 다섯 처녀는 잠은 잤지만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더라도 우리가 이 기름을 성령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번쩍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다 저를 비롯해서 다 모두 죄인입니다. 다 병든 자예요.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활개를 쳐서 우리 정신이 병이 들었어요. 우리 영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는 다 한때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세요 한다고 예수님이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도움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른 나라를 많이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손을 벌린다고 해서 미국이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다 원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지금 미국의 원조를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은 서로 사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상이 같고 친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한도 별 다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8월 15일 날 우리 남북한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불쌍히 해서 원자탄을 사용해서 일본을 복종시키고 우리 한국을 통일시켜주셨습니다. 해방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미국과 사상이 다르고 미국을 미워하니까 지금도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적으로 가장 두 번째로 많은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복받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런데도 배신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아 놓고도 미국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받았는데 어쩌다가 또 헷가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알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도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다가 여러 번 다시 또 다른 이민족의 타민족의 종이 되었어요. 자, 예수 믿고 우리가 사탄에서 해방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또 배신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주님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됩니다. 근데 그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의에 목마를 때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의에 주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질 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병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육신도 많이 취약해졌습니다.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망가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오른편 강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왼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이 우리 이방인 또 유럽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타락하니까 그 버린 예수님을 미국의 신대륙에 와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타락할 때는 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타락하면 아프리카로 갈지 중앙아시아로 갈지 하나님의 은혜가 남미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CLC는 영원히 감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가 저와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